근데 눈이 진짜 크다. 좀 약간 BJ 중에 닮은 사람 한 명 있는데. 그러니까 눈 더 큰 향이 좀 느낌. 아, 그분, 네, 시청자분들한테 들었어요. 네. 본인이 생각했을 때 향이가 예뻐요? 본인이 예뻐요? 그분 진짜. 아, 죄송합니다. 아, 근데 잠깐만 생각해보니까 분위기가 좀 안 나네. 잠깐만요. 좋았어. 휴대폰 보지 마! 얼굴 보이니까 이제. 좋았어. 이거지? 아, 저 방송 5년 넘었거든요. 6년 차인데 분위기가 안 나잖아. 방송 분위기가 좀. 내가 눈이 좀 나쁘거든. 그래서 방지턱이 가짜인지 진짜인지 잘 안 보여. 뒤에 계신 분들 죄송합니다. 네. 으아! 오, 진짜다! 나 진짜 눈이 나빠가지고. 나 0.1이거든. 눈 마이너스라고? 근데 니 렌즈 끼잖아. 난 눈 작아서 렌즈 안 들어간다. 유행이. 네? 뭐 재밌게 해드릴까요? 아니, 무서워. 무서운데 그렇게 보고 있으니까. 네, 저 조만간에 대구 가는데 네. 이번 달 안에 가는데 그때 게스트 하실래요? 삐잉님, 저 조만간에 대구 가는데 혹시 게스트 하실래요? 좋아. 노래 하나 불러드릴까요? 어? 진짜요? 네. 노래 불러주세요. 넌 노래 잘 불러? 응? 리액션 잘하나? 같은 같은 하늘 아래 더. 뭐라고? 아, 그냥 리액션 개인적으로. 개인적으로 어떤 가수 어떤 거죠? 재미있는. 아니, 그냥 노래 준비 다 됐어요? 똑똑똑. 마치지 마. 넵. 진지하게 할 거야. 넵. 같은 하늘 아래 더 이상. 나 아니다. 우리 뀨잉이 방송 잘하네. 나 지금 좀 약간 사탕님이랑 있는 것 같아. 실물 본 비즈니스 손가락 꼽을 정도로 예쁜데. 근데 그분이랑 방송 한번 하고 그다음부터 안 해. 진짜. 말씀이 없어서 몇 번 봐야 말을 나눠줘. 그러면 몇 번 볼까 우리? 언제였던 건지 기억나지 않아. 방송 키고 보니 아니고 키고 봐야죠. 키고 봐야죠. 여수 음료점에서 조용히! 성남 방면 오른쪽 도로입니다. 우리 서로 친해지기 위해 끝말잇기 한 번씩 할까요? 자동차 아 다시 K부터 자동차 자동차 지금부터 뷰잉씨를 파헤쳐볼 거예요. 스피드 인터뷰고요. 대답은 무조건 1초 안에 해야 됩니다. 뷰잉씨, 네? 저 마음에 들어요? 아니요. 자, 이번에 다시 돌아왔습니다. 이번에는 K와 함께 해볼 텐데요. 최고 좋아하나요? 네, 다시 한번 돌아왔습니다. 이번에 제 옆에 있는 최매와 함께 인터뷰해보도록 할 텐데요. 오늘 방송은 전체적으로 재밌었다고 생각해요? 망했었군요! 자, 그러면 이번에는 제가 한번 태훈 형에게 질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윤성이가 옆에 있어서 너무너무 든든하고 행복하고 믿음직스럽다. 맞습니까? 아닙니까?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윤성이랑 함께한 지가 7년... 설명 중 천행! 자, 어느덧 마무리해야 돼. 닥쳐! 밥 먹을래요? 야, 너 지금 욕했어? 너 왜 여자한테... 고속과도로 출구로 진출하십시오. 이 X발 내비게이션 X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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
저 여러분 내려서 삐님 인사하고. 그 이 새끼, 아, 저기 있네.